작가님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이 틈새 투자란 말이죠. 네네. 이 틈새라는 거는 사람들 관심 아무래도 덜하니까 메리트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랑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랑 체감하는 메리트의 크기랄까요? 얼마나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틈새에서 오는? 이거 사실 좀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 메리트라는 건 사실 본인의 느끼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쵸. 예, 처한 그쵸.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처한 상황에 따라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본인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도 사실은 아파트 투자 처음에 경험하게 된 거는 실거주를 마음대로 그쵸. 누리고 싶어서였는데 네. 나중에는 결국 2차, 3차 투자가 가능해졌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제 포지셔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제 뭐 생애 최초를 노려서서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도전을 한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아파트를 처음에 매수를 하시고 시세 차익을 노리시면서 이후에 청약 당첨이라는 중복 행운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다주택자라면 절세에 또 유리하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네.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아파트를 투자하실 시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상승기라고 좀볼수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 봤을 때 2년 만에 순자산 10억을 만드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아파트만 오른 건 아니고 오피스텔 뭐 아파트 빌라가 어떻게 보면 다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네. 아, 내가 아파트를 투자 안 했으면은 2년 만에 순자산 10억 못 만들었을 거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왜 그러는 부분들이 있냐면요. 일단 사실 저는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뭐 계속 책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뭐 기껏해야 2억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산도 2억에 채 되지 않았고요. 대출도 뭐 조정적 이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파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2차, 3차 투자 가능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아파트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금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세금이 중과되지 않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뭐 그리고 종부세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2차, 3차 주택을 투자를 하더라도 원리금 균등 상환이 없죠. 뭐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저는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주택 수에 뭐 아파트 분양권이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있으므로 세금 절세까지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아파트 투자를 했다면 한채 이상 그리고 그 이상 대출을 받을 돈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었죠. 아파트로는요. 그럼 이제 작가님의 실제 투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이제 아파트를 투자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어떤 물건에? 사실 이게 처음 아파트 투자를 경험하게 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빨리 뉴스였죠. 그쵸, 예, 천조? 미국이 맞습니다. 미국이 천조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 가량을 풀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증가하면 자산 가치는 빠르게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추진력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결국 저는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아파트를 매수할까 고민이 됐지만 정부 참여할 만한 서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뭐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거의 매일 다녔고요. 이제 가능했던 건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었으니까 매일매일 수도권 아파트를 임장을 다닌다 보니까 선별 조건이 보이더라고요. 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성공하는 아파트의 8가지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8가지 조건을 이제 네이버 카페 뭐 부동산 스터디나 아름다운 내 집 갖기와 같은 부동산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수도권에 이 조건에 맞는 몇 가지 아파트를 발견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아파트는 결국 남들이 모두 말리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제가 그 아파트는 처음에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던 곳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분양 제가 봤던 그 시기에는 네네. 오히려 분양가를 겨우 막 넘었던 시기였어요. 주변에서 당연히 만류도 했고요. 그쵸, 공인중개사조차도 사실상 여기는 살기는 좋지만 시세에 오르는 건 기대하지 마라 라고 거의 말리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주변에서는 오피스텔은 절대 안 오른다. 절대 오피스텔 사지 마라고 했지만 제 눈은 달리 보였던 이유가 일단은 서울 초근접한 역세권이었고요. 그리고 단지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도 인근에 있었고요. 교통 호재도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눈에는 이거는 인근 아파트보다 훨씬 강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뭐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가 좋으면 충분히 시세는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결국 이 인근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이 하락장에서도 훨씬 잘 버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근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는 한 17% 빠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아파트도 30% 이상 지금 시세가 하락했지만 이 아파트는 지금 단지 6% 하락에 그쳤는데요. 이런 결론 때문에 저는 입지가 좋으면 오피스텔 이 아파트라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이렇게 장만하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실거주 만족도가 보장이 되면서 네. 대출이나 이자 상환 방식이 2차, 3차 투자에 매우 용이를 했죠. 당연히 이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게 됐고요. 네. 코로나19가 결국 저한테 아파트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제 투자하셨던 그 아파트는 이제 대형 쇼핑몰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껴있고 지하철도 역세권인데 왜 그런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됐었죠. 네네. 사실 제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20년대 초만 하더라도 네네. 사실은 오피스텔은 절대 사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 와중에도 제가 오피스텔은 오른다고 판단을 했던 것은 그건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투자 편의성이 높다면 그런 주택은 네. 뭐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상승기와 맞물려서 오피스텔 상승을 많이 했죠. 네. 아, 그래도 딴 게 다 오르는데 그거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였다고 하면 사실 겁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근거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제가 8가지 성공하는 아파트 8가지 조건을 이제 뭐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근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저도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 배경에 다 지식이 있었어야겠죠. 네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국내 환경적인 요인이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의 특성 4가지가 결국은 네네. 아파트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국내 환경적인 요인은 일단 첫 번째는 서울 공급 부족입니다. 네. 서울은 현재 지금 아파트 공급이 아파트 입주가 22년에 전년 대비 35% 그리고 23년에는 21년 대비해서 30%까지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네. 그렇다고 뭐 오피스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 분양조차도 2010년 이후에 2022년이 가장 적고요. 지금 전년 21년 대비해서도 54%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요. 그쵸. 그리고 인건비는 올라가죠. 그쵸.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결국 신축 이제 아파트는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입주 계속 지연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신축이 대부분인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 또 수요가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신축 선호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축 수요가 꾸준하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2017년에 서울 아파트의 신축과 구축 가격 갭이 17%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2년, 지금 단 5년이 지난 지금은 34%, 두 배로 벌어졌어요. 결국은 신축 선호도는 계속 된다는 얘기죠. 네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는 여전하지만 수요는 없고 공급이 없는 상황이다. 아니죠. 신축 선호도 그대로고 공급이 부족하다. 하지만 수요는 여전하다. 네. 그렇다면 시세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인구 감소가 되지만 1, 2인 가구가 줄어든다.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 네. 라는 부분인데요. 네. 인구는 지금 현재 감소 추세죠. 하지만 1, 2인 가구는 오히려 수도권 특히 그쵸? 증가가 네.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1, 2인 가구들은 결국은 아파텔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대표적인 이유들이 1, 2인 가구가 자산의 특성 때문이죠. 1, 2인 가구들은 대부분 자산은 코로나19 이후에 증가를 하고 있지만 소비 지출이나 부채 또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아파트 결국 이러한 이제 1, 2인 가구의 특성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들만의 이제 장점들이 있죠.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청약할 때도 가구원이 없기 때문에 청약 사실 굳이 도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아파텔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 아파트랑 구조도 유사하고 커뮤니티도 많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빌라같이 보안이 부족한 부분보다도 대부분 1, 2인 가구가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면에서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과 전세가율인데요. 네. 아파트 거래량은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60% 이상 줄었지만 네. 오피스텔 거래량은 27% 정도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20년도와 오피스텔 거래량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세가율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율 지금 아파트는 66%, 서울은 50%도 채 되지 않는데요. 오피스텔은 지금 전국 84%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결국 이 아파트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국내 환경적인 요인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아파트의 특성 때문이죠. 네.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이 됩니다. 그거는 뭐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몇 채를 오피스텔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강점들이 있고요. 네. 둘째는 대출이죠. 대출은 규제 지역에 관계없이 70에서 8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LTV 70에서 80% 나오지만 DSR 규제 때문에 그쵸, 그쵸. 네,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좀 책에도 이제 기재를 한 내용이지만 DSR 규제는 뭐 세 가지 방법으로 대안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방법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그대로 70에서 80%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그대로 70에서 80% 대출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제1금융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제1금융권을 활용을 하시면 신용도로 떨어지지 않고 DSR도 뭐 10% 이상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 때문인데요. 전세가율이 지금 거의 84%까지 이른 만큼 이 갭 투자를 활용을 하시면 적은 갭으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LTV는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규제 지역은 지금 9억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 지분 20%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결국 서울 아파트와 서울 아파텔은 50% 이상 대출 가능 비율이 차이가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세 번째 이제 절세 쪽인데요. 절세는 예를 들면 종부세나 아니면 취득세 절약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수에서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 편의성이죠. 사실 아파텔이 갖고 있는 투자 편의성이 좀 많아요. 사실 다 말씀드리면 오히려 너무 길어져서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 원금 상환 의무가 없다. 아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투자에서 가장 편의성이 높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최근에 금리가 높은 이 상황을 감안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나 아파트 매수자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죠. 하지만 본인은 아파트 매수했던 가격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아파트를 투자자라면 동일하게 이자는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이자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장이나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리한 투자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뭐 저기 자금 조달 계획서 내지 않고요. 추가 담보대출 가능하다 같은 부분도 투자 편의성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아파텔은 주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건축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동일 평수라고 할게요. 매매가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아, 이게 사실 좀 지역마다 너무 상이해서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동일하게 사실 전용 면적만 보면 84제곱미터 아파트리 59제곱미터 아파트와 거의 같다고 봐서 25평으로 본다면 심하게 차이 나는 경우는 뭐 아파텔이 아파트의 절반인 경우도 있고요. 절반이요? 네, 반대인 경우는 아파텔이 아파트보다 2.6배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두 개가 상존하는데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텔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간다. 근데 아파텔이 단지 수가 매우 적고 커뮤니티를 이용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라면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좀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예를 들면 뭐 동탄에 예를 들면 분양 동탄 역 근처에 분양한 구체적인 단지명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D 아파텔의 경우라면 D 아파트와 D 아파텔이 거의 동시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아파트가 4억 원대 25평이 34평이 4억 원대 그리고 아파텔이 이제 84 타입 25평이 거의 9억 원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2억 2.6배에 달할 정도로 분양가 차이가 크죠. 네. 이런 경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경우라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사가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벌기 힘든 수익을 아파텔에서 벌기 위한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분양 단지는 항상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단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아파트가 싸게 분양됐다고 한다면은 그 아파텔의 가격이 내려가서 이게 좀 맞춰지나요?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와서 맞춰지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단지마다 차이가 좀 많이 큰데요. 보통은 이제 갭매우기라는 측면 때문에 그동안은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올라간 가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정말 다른 이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게 제가 거래량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거래량이 지금 아파트가 21년부터 거래량이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거의 2020년에 뭐 거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파텔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전세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율도 지금 아파텔은 84%, 아파트는 뭐 66%.
서울은 그 미만까지도 떨어지고 있죠. 네네. 결국 보면은 이 전세가라는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결국 실거주 수요거든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할 때 뭐 다주택자는 많죠. 하지만 네. 다 전세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전세는 말 그대로 자기가 실거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거주 수요를 반영하는 게 전세가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세가율을 받쳐준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저는 이 전세가율이 안정적인 아파텔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아파트의 가격을 아파텔이 따라갔다면 지금은 이런 갭매물이 아니라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어떻게 대체제가 아파텔이기 때문에 네. 전세 수요도 어차피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파텔이 올 것이다. 네, 그렇겠습니다. 근데 전세가는 네. 거의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일종의 안전 마진이 네. 되는 거네요, 일종의. 맞습니다. 아. 네. 그 아까 이제 환경적인 요소 말씀해 주실 때 1, 2인 가구를 언급해 주셨단 말이죠. 네, 네. 1, 2인 가구의 증가를 말씀하시면서 아파텔의 그 가격적인 뭐 부분들 앞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선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네. 저는 아파텔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늘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네.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한 약 5,200만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구는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던 것이 네. 21년부터는 감소세에 그쵸?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3,700만 거의 뭐 20% 이상 줄어들 거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생률도 최근 0.8명 정도밖에 그치고 있지 않죠. 근데 이런 상황에 저는 오히려 아파트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거든요. 자, 총 가구 수는 지금 인구 수가 줄어들매도 2,500만 가구 정도로 오히려 증가 추세이고요. 네. 특히나 수도권의 1, 2인 가구가 네. 증가세가 제일 가파릅니다. 1, 2인 가구는 전국 기준으로 6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72% 거의 전체 10명 중에 7명은 차지할 것이라고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1, 2인 가구가 아파트의 긍정적인 이유는 일단 자산의 특성 때문입니다. 1, 2인 가구가 갖고 있는 자산적인 특성이 뭐냐면 네. 지금 현재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네. 이 1, 2인 가구들은 자산도 코로나19 이후에 증가했지만 네. 부채와 소비지출 역시 가장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이 경우에 아파텔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번 언급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청약이랑 이자 상환, 보완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이 많이 나온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아파트 투자 얼마 정도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네. 뭐 굳이 대출에 뭐 의지하지 않아도 네. 본인이 이제 말씀드렸던 조건을 선별할 수 있으면 있다면 네. 저는 3천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네네. 우선 아파트 투자는 분양을 받게 되면 네. 10% 계약금만 있어도 분양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전세가율이 높죠. 높아진 전세가율 때문에 갭 투자를 하기도 용이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기회가 많은데 떨어질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오를만한 아파트를 좀 선별을 해서 네네네.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는 이런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네. 때문에 건설사도 이런 뭐 분양을 서두르고 있지 않고요. 네. 또 핵심지 분양도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고분양가 논란이 많은 이런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기보다는 네. 기축, 저평가된 기축 아파트 단지를 네.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 받으셨다가 손익공동으로 네네.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로 이제 아예 자리 잡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이제 뭐 후배든지 뭐 친구든지 이제 무주택자가 아, 나 이제 내 집 마련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파트를 해야 될지 아파트를 이제 모르겠다 어떤 걸 권해주시겠어요? 저는 무주택자라면 오히려 네. 아파트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아파트를 권유해 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이유는 일단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매수를 해도 네. 당연히 청약적으로 강점이 있죠. 무주택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LTV 70에서 80% 대출 가능하죠. 네네, 그쵸. 아파트는 지금 뭐 9억 이하냐, 네. 뭐 9억 이상이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으면 뭐 40% 적으면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원금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적고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 적합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후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 가능한 것도 네. 강점이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후배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줍니다. 네, 네, 네. 예를 들면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신혼부부 A와 B가 네. 있다고 한번 네.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부부의 경우라면 네. A 부부는 아파텔이
청약시 무주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현금은 근데 별로 없었어요. 네. 1.5억, 약 1억 5천밖에 없었지만 투기 가열 지구에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70% 대출이 가능하니까 3억 5천 대출을 받았죠. 하지만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117만원, 네. 한 4% 정도 이자를 감안을 할게요. 한 그러면 117만원 정도 매달 이자만 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파트 청약에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의 차익과 신혼부부 청약 아파트 당첨이라는 중복 행운까지 누리게 되었죠. 네네네. 결국 이들은 편견이 없고 정보가 빨랐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저도 이런 이제 비신혼부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통 이런 경우가 오히려 많으실 거예요. 비신혼부부는 부모님들이 이제 돈을 좀 빌려주시면서 네. 아, 오피스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오피스텔은 사는 거 아니다. 네네. 라는 말만 믿고 결국 투기과열 지구에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이제 두 배인 3억 5천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1억 5천, 20%밖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결국 동일한 5억 아파트를 샀죠. 하지만 5억 아파트 시세가 올랐지언정 1주택자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청약 도전할 수 없고요. 네. 갈아타기도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죠. 가점이 낮기 때문에요. 결국 이들은 2차, 3차 투자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결국 무주택자라면 전화면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과 그리고 청약 도전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나이가 어릴수록 자산 형성도 많이 안 돼 있고 하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아파트들이 그냥 이자만 내면 되고 내가 만약에 월급을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현금흐름만 있다고 한다면은 네네. 이렇게 실거주도 마련하고 청약도 계속 도전하면서 기회를 마련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1주택자는 요즘에 이제 1주택자가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네네, 그렇죠. 네. 부동산 투자 아예 손 놓으신 분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1주택자도 사실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자기 처한 조건에 맞게 활동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자, 1주택자라면 2주택이 돼도 결국 취득세가 8%가 아니라 4.6%에 그치죠. 네네. 그리고 추가로 아파텔 담보대출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갖고 있다라 하더라도 네. 아파텔 담보대출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 의무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네. 추가 아파트 이자만 더 갚으면 되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넣어도 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절세 혜택 있습니다. 네. 자, 뭐 1주택자도 사실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서 예를 한번 동일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투기 과열 지구에 네. 보통 1주택자라면 40대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네, 뭐 A와 B 신혼부부, 비부부가 있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A 부부의 경우라면 1주택자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뭐가 네. 유리한지 좀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세금 같은 부분에서요. 네. 그래서 7억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5억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포괄 양수 양도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지위도 얻었고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현금 1억 5천밖에 없지만 3억 5천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 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취득세는 4.6%만 냈고 이자는 동일하게 117만원. 하지만 이들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었죠. 임대사업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양도세, 뭐 종부세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비부부라면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죠. 네. 아파트 투자 경험밖에 없으신 분들은 보통 아파트 투자만 하시게 되는데요. 관성 때문에 그렇죠. 예, 그쵸,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7억 아파트가 있어도 동일하게 5억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담보대출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현금 4억과 신용대출 1억을 써서 5억 아파트를 매수를 했죠. 당연히 기존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어서 아파트 담보대출에 추가로 신용대출 그리고 뭐 현금 네. 현금을 소진하면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들 부부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세금 중과가 되고 종부세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의 추가 투자는 사실상 막힌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뭐 지금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사실상 모든 투자는 막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들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이 없어서 A 부부가 성공한 투자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투자의 편견이 되게 위험하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주택자라면은 사실은 다주택자가 매수를 아파트를 투자를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무엇보다 절세죠. 세금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종부세를 일부 완화를 하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유예를 해주긴 했지만 결국 취득세 같은 부분은 아직 해결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금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데요. 다주택자가 아파트 투자가 유리한 이유는 역시 1순위는
저기 이 절세 효과죠. 절세 효과와 추가로 뭐 임대사업자 가능하다라는 투자 편의성과 담보대출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 이것도 좀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네. 예를 많이 들려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다주택자라 하면 뭐 50대가 많으니까 50대 다주택자 A와 B 부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두 부부 다 투기 과열 지구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A 부부는 7억 아파트 두 채가 있지만 5억 아파트 한 채를 청약을 도전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계약금 10%만 내면 되죠. 5천만 원만 내고 당첨이 됐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이제 4.6%를 입주 당시에 낼 예정이 되죠. 하지만 아파텔은 청약 당첨을 받아도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 두 채를 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를 뭐 정말 사더라도 세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훨씬 혜택이 많게 되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추가로 그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10%씩 환급을 받거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계약금 10%를 낸 돈의 약 3분의 1가량을 입주 전까지 돌려받습니다. 추가 투자를 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자만 내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훨씬 적고요. 하지만 이제 비부부 예를 들어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비부부는 이 경우에도 아파트 투자를 거의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7억 아파트 두 채가 있지만 5억 아파트를 또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추가 담보대출 불가해서 예, 현금 5억으로 투자를 했고요. 취득세도 12%를 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쉽지 않은 투자인데 그래서 대부분 2주택자가 3주택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아파트에 양도세, 취득세가 중과되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터지기 때문에 이런 다른 기존 주택의 매도도 힘들 뿐더러 뭐 대출 그리고 세금 절세 어떤 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투자가 꽉 막히게 되므로 사실상 3주택 이상은 도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여기 실거주 할 거라면 그 이자 부담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를 했는데 내가 살 건 아니었고 뭐 전세를 준다 했을 때는 그럼 이제 전세입자 입장에서 되게 불안하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은 부채가 있으니까 그 임차 관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전세를 줬을 때 그 대출이 높았을 때 불안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뭐 이런 이슈들은 많이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고 흔히들 말을 하죠. 특히나 뭐 전세가율을 보면 특히나 4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에서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87%까지 전세가율이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다른 이제 뭐 다른 빌라나 뭐 다세대주택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은 저 보증보험이 가능해서요. 일단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다른 빌라 아래쪽은 안 됩니다. 보증보험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라고 하는 이런 주택들은 대부분 오히려 안정적인 전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갭이 그래도 좀 크게 벌어지는 편이죠. 40제곱미터 이상은 보통 그래도 한 78%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상은 72% 정도로 안정적인 전세가율이기 때문에 뭐 깡통 전세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다가구나 빌라와 같이 빌라와 다르게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파트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여기서도 옥석을 또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아파트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처음 첫 아파트를 투자하면서 이제 수십 군데 임장을 다니면서 찾았던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저도 당시에 글을 쓸 때부터도 20년 초부터 결국 모든 오피스텔이 오르는 게 아니고 성공한 오피스텔은 결국 이 아파트를 조건은 정해져 있다고 지속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7가지 조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7가지 조건의 첫 번째는 일단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도보로 한 8분에서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버스나 다른 수단 말고 지하철이나 철도여야 됩니다. 이동의 정시성 때문인데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야 직장과 거리가 좀 부담이 덜해지죠.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동의 정시성 때문에 철도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서울의 3대 업무지구라고 하죠. 광화문, 강남, 여의도 이 3대 업무지구의 직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0년 이내에 신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구축 오피스텔이 대부분 복도식이고 업무용이 많았기 때문에 뭐 보안이나 환기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음에도 약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게다가 추가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적으로 들면 뭐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장 심지어는 3끼 식사를 다 제공해주는 라운지가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커뮤니티 쪽으로도 신축은 강점이 많고요. 자, 세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이내의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 안정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자나 보수 결함에 네.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2021년에 이 브랜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청약 경쟁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졌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네. 브랜드 10대 브랜드 아파텔은 당시에 약 경쟁률 30대 1까지 이뤘는데요. 지금 비브랜드 10위권 밖의 아파텔들은 모두 8.5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이 브랜드가 이 아파텔의 수요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요인이 되느냐를 네. 보여주는 단적인 사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500세대 이상의 재단지입니다. 네. 네. 대부분 이 500세대 이상이 돼야 인근의 상권이 조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우리 얘기하는 뭐 학원, 뭐 병원, 뭐 이런 부분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강점이 있고요. 또한 관리비가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비가 보통 떨어지고 황금성이 좋아진다. 매도를 할 때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통호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 교통호재는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 이외에 추가로 철도가 신설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뭐 버스 정거장이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동의 정시성 이유 때문에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교통호재는 처음에 확정돼서 발표될 때 네. 그리고 착공 시작했을 때 네. 완공 시작했을 때 세 번에 걸쳐서 시세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통호재를 보고 접근을 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시점이 지금 와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세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교통호재는 광역급행철도라면 더 유리합니다. 뭐 GTX나 아니면 네. 신분당선 같이 속도가 빠를수록 더 유리하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분양가에 미확정된 이런 교통호재를 포함을 시켜서 네. 분양가를 높이는 사례도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될 게 결국은 이런 호재들은 본인이 판단을 하실 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네. 근거해서만 거기에 나와 있는 철도에 한해서만 보시는 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네. 투룸 이상 조건인데요. 보통 기존의 원룸과 1.5룸이 임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 실거주가 거의 없었죠. 당연히 이 오피스텔이 처음에는 신축이라서 깔끔하지만 관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또 생기는군요. 네, 금방 노후화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이제 투룸 이상의 조건이라면 관리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 때문인데요. 주차장이 최근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네. 오피스텔도 이제 오피스텔 한 세대당 무조건 주차 한 대씩을 보장하게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0.5대 한 세대당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라면 0.8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지만 제한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는 투룸 이상을 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보통 지하주차장을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그쵸. 원룸이나 1.5룸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투룸 이상의 투자를 하셔야 희소성 측면에서 훨씬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입니다. 이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이 있어야 관리비를 관리 감독할 수 있고요. 네. 유지 관리 보수의 중추적인 역할을 또 추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장을 가보시면 이런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은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뭐 일단 먼저 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온라인 카페 찾아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이 늘 거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거의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것조차 좀 어렵다고 하시면 엘리베이터에 보통 관리단의 활동을 오늘 어떤 거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합니다라고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이 7가지 조건을 네. 저는 성공하는 아파트를 일단 첫 번째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 여부라는 거는 이제 관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소유주 아니냐 이걸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베이스가 돼서 관리단이 네. 운영이 되어야 네. 관리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찰할 수 있고 네. 거기서 발생되는 관리비 초과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브랜드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10위권 이내의 건설사를 선호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업의 안정성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네. 그 사업의 안정성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뭐 네. 착공과 완공까지 진행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하자 보수에 대한 이제 네. 얼마나 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 관여를 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중소건설사의 경우는 이런 하자나 결합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쵸,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